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거의 포기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패를 만드는 절묘한 수를 찾아보십시오.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먹여치면은 백이 따주질 않고요. 가만히 뻗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안돼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수는 자, 요 젖히는 수가 절묘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 백이 이렇게 잡아준다면 이렇게 먹여칠 때 아까는 뻗었는데 지금 뻗을 수가 없죠? 따야 되는데 자, 패가 됐죠? 자, 그래서 그럼 백이 여기서 젖혔을 때 있는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이쪽을 붙입니다. 백이 뚫을 수밖에 없죠. 단수 쳐서 이제 백감이 없을 때 이기게 되면은 또 이쪽으로 젖혀서 자, 백도 요거를 이겨야 됩니다. 패가 됐죠? 성공입니다. 그럼 젖혔을 때 백이 이쪽을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단수 치고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뚫을 수밖에 없죠. 자, 패 졌을 때 이어야 되는데 같이 이어져 가지고 요 패를 백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요 패가 됩니다. 그래서 첫수로 요렇게 젖히는 수. 요수를 아시면은 아, 백이 직접 놓는다. 직접 놓으면 직접 패를 들어가면 되죠. 예, 그래서 요수를 놓고 이었을 때 여기 붙이는 수까지 아시면은 죽었던 돌이 패를 만들어서 살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를 만드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